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상당히 미묘한 주제예요. 신택스 인펑션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인데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턴을 서로 일치시켜주는 것. 그렇죠? 일치시킨다, 패턴을 일치시킨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고 모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비슷한 것끼리 서로 일치시켜주는 게 패턴 매칭이에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말인데 예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lucky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integral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클래스죠.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 A, 그죠? 그러한 A에 대해서 A를 받았을 때 이러한 A의 데이터 타입이 이러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리턴되는 것은 스트링을 리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 완전수, 정수, 완전수, 자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lucky 7, 그래서 lucky에다 7을 주었잖아요. 그럼 7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왔는데 이 데이터가 패턴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ucky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어떤 파라미터를 던져주겠죠. 그 던져준 파라미터가 이 7이라고 하는 것과 패턴이 일치한다. 패턴이 일치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7이 같다는 거예요. 7. 파라미터로 7이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문장이, 스트링이 나타나는 거예요. lucky number 7 이렇게 이 문장을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펑션입니다. 현재 이건 펑션. 펑션의 패턴. 만약에 펑션, 내가 받은 펑션이 lucky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펑션의 이름에다가 파라미터로서 7이 날라오게 되면 그럴 때는 요걸 리턴하고 이 x, 그 외의 모든 경우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이것을 리턴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 lucky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컴퓨터 해스컬이 이 lucky라고 하는 펑션을 봤을 때 디오는 데이터가 7인지 7이 아닌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이 패턴 매칭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미묘한 점이 좀 있어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쉽다면 쉽고 미묘하다면 미묘한 거예요.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는 이번에 마찬가지 same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수죠. 그죠? 그리고 a. A는 완전수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 정수구나, 음수구나, 양수구나 이렇죠. 그렇죠? 이러한 타입에 대해서 A를 받아서 스트링을 던져놨는데 same이 다음에 D오는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이런 타입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타입의 파라미터가 1이었다. 그러면은 요걸 리턴하고 2다. 요거 3이다. 요거 4, 5, 기타. 그래서 이 same 뒤에 오는 파라미터의 패턴이 요것과 일치하는지, 요것과 일치하는지, 요것과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인지 보는 거죠. 이게 패턴 매칭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패턴 매칭이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미묘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팩토리알인데 마찬가지 인테그랄 클래스에 속하는 A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펑션 데피니션은 A를 받아서 A를 리턴합니다. A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서 A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A 타입의 데이터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 클래스죠.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알 뒤에 제로가 왔다. 그러면은 1을 리턴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다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 이게 참이면은 요 뭐예요? 이 부분이 참이 되면은 이게 수행이 되고 이게 폴스면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0이 아닌 경우는 폴스잖아요. 그죠? 0을 받았을 때는 트루가 되고 0이 아닌 경우에는 폴스가 되는 거예요. 폴스가 되면 이게 수행되는 거 다음번에 거. 그래서 n 곱하기 팩토리얼 n-1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3 팩토리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요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만약 3을 받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고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고 그죠? 따라서 3 곱하기 가로 열고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고 그죠? 곱하기 근데 팩토리얼 1은 뭐예요? 이거는 1 곱하기 팩토리얼 0 이거 그죠? 그걸 결과적으로 돼서 3 팩토리얼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리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캐릭터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캐릭터 네임, 카 네임. 이건 이거는 그냥 캐릭터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 뭐 별다른 다른 타입은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캐릭터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한다. 그 캐릭터가 A인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A이죠. 캐릭터 A이면 알버트, B이면 이렇고 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A, B, C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네임이라는 펑션이 오고 파라미터로 던져진 것이 이것인지 먼저 보고 이게 참이면은 이것이 맞단 말이죠. A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false이면은 여기 와서 요걸 실행해서 여기 나오고 또 false이면은 여기 나와서 여기 실행되는 거고 이것도 false이면은 error가 뜨는 거죠. 이렇게 error가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rror가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rror가 안 뜨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적고 그런 다음에 다시 캐릭터 네임 해서 아무거나 X든 Y든 Z든 A든 B든 C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해서 뭐 A를 하더라도 이렇게 No name defined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죠. 이게 이 경우 이 A는 위에 있는 A와는 달라요? 왜 다른가요? 위에 있는 A는 얘는 캐릭터이고 얘는 뭐예요? 어떤 값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인데 이 해스컬에서는 variable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variable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적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녀석은 값을 담고 있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그 자체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캐릭터 네임 해서 h를 던져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no name defined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위에 있는 거. 그죠? 제가 기억을 하나 넣었으니까 이렇게 error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error 메시지가 아니고 요거는 기억에 대한 ASCII 코드 유니코드 숫자예요. 기억 한글 기억에 대한 숫자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그 문자의 코드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밑에 있는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add vectors, 벡터를 더하는 겁니다. 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은 이런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A는 number라고 하는 type 클래스에 속하는 타입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 받는 것은 이렇게 tuple를 받아서 또 tuple를 받아서 tuple를 리턴하는 두 개의 tuple를 받아서 하나의 tupl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vector a, b 얘가 tuple이고 b도 tuple이겠죠? 그러면은 first a, a tuple에서 first와 더하기 뭐예요? First B, B 투플에 First를 더하고 다음에 Second A, Second B를 더하고 이게 벡터 연산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중급 2년차잖아요. 여러분들 중급 2년차 말부터 그리고 중급 3년차에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공부합니다. 머신러닝 공부할 때 이 벡터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학 시간에 벡터 연산을 공부했었죠. 중급 1년차 영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 벡터 연산 그겁니다. 그 코드가 이걸로 표현돼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펑션들을 이용해서 벡터 연산을 하는 건데 이것을 패턴 매칭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y1, x2, y2 그죠? 얘도 벡터인데 이럴 경우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아규먼트는 다 여기 들어가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두 개의 투플을 받을 거잖아요. 두 개의 투플 중에서 하나는 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두 번째 받는 투플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투플 이게 변수잖아요. 이 얘들은 변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죠. 얘는 밸류가 아니에요. 그죠? 또 여기도 값이 들어가고 첫 번째 투플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각기 여기와 여기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투펄 우리가 받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 두 번째 투펄 이 녀석
첫 번째 A는 여기 들어오고 두 번째 A는 여기 들어오고 그죠? 첫 번째 투벌에 2A는 여기 들어오고 두 번째 A에는 여기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바디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대주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니까 그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이거는 아 자꾸 녀석 녀석이 아니고 좀 그러네요. 얘와 얘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게 패턴 매칭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패턴 매칭보다는 조금 뭔가가 좀 복잡해진 것 같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성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위치, 포지션, 그죠? 포지션과 그 형태와 모습과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애드 벡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애드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고 좀 펼칠까요?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add vectors 해서 첫 번째 투표는 3, 4, 두 번째 투표를 5, 6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보면 정의되어 있는 거 3, 4가 x1, y1 자리에 들어가고 그죠? 5, 6이 x2, y2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들어가냐 하니까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 형태가, 모습이,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 형태가 여기 있는 이 형태와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서로 비슷하잖아요. 일치하죠. 그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위치가 일치하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x1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매칭해서 아하 3은 여기다 놓고 4는 여기다 놓고 5는 여기다 놓고 6은 여기다 놓자 해서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8과 11로 하는 것이 리턴되는 거죠. 이게 패턴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숫자 1, 2, 3, 4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은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 비슷한 형태가 비슷하고 모습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면은 걔네 둘이는 같은 걸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패턴 매칭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언어에는 이런 특징이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ES6 그죠? 2015년 버전부터 바로 이 패턴 매칭을 쓰죠. 어디 쓰느냐 하니까 오브젝트 디컨스트럭트링 디컨스트럭션 기억나나요? 오브젝트 디컨스트럭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EX6 그죠? 그 수업에서 오브젝트 디컨스트럭션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이 새로 추가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해스케일과 같은 이런 언어로부터 가져온 거예요.